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해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4거래일 만에 반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날 발표된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물가 상승은 크게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이날 공개된 9월 FOMC 의사록에서는 조금 더 구체화된 테이퍼링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렇게 인플레이션과 테이퍼링 압력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기술주 위주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한편 어제 1% 내외의 반등폭을 기록했던 국내 증시는 오늘도 양시장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장 초반 1190원 아래로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코스피 지수는 개장 이후에 상승 탄력을 확대하면서 현재 1% 넘는 탄력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1.08% 상승한 2976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2984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다시 3000선 회복 여부 살펴보셔야겠고요. 수급 보시면 최근 기관이 구원 투수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틀째 매수, 특히 연기금이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 외국인은 8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탄력이 2% 이상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2.4%가량 오르면서 976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이틀째 유입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와 함께 오늘도 2,000개 가량의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도 대체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가 3%가량의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반도체 주들 쪽으로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1%, SK하이닉스가 2% 이상 오르고 있고, 또 반도체 소부장, 폴더블폰 같은 휴대폰 부품주들도 오늘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철강주들 실적 모멘텀으로 인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상승 흐름 지속이 되고 있고요. 또 게임주들도 강세인데 특히 위메이드가 미르 후원행 소식에 오늘 급등하면서 신고가 경신한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시장이 견조한 반등폭을 이어가고 있는 점 긍정적인데요. 조금 더 희망을 걸어볼 수 있을지 오늘도 시장 전망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고요. 종목별 대응 전략도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전문가님들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매수 시점이나 매수가가 괜찮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먼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매일매일 무료 주식 정보들, 시황 뉴스들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찍는 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나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들어와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그리고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보겠습니다. 어제 상승에도 살짝 좀 불안한 측면이 있었는데 오늘도 올라주니까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볼까요? 네, 저도 오늘은 조금 안심이 좀 됩니다. 네. 일단 어제도 뭐 어제 장중에까지만 조금 불안했었는데 저 오후장까지 봤을 때 이 외국인이 선물해서 매수를 좀 많이 해주고 기관들도 좀 매수세를 좀 이어가줬고요. 뭐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현물에서는 매도를 좀 하고 있지만은 기관이 좀 매수를 좀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선물 시장에서는 또 외국인이 현물의 매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좀 선물해서 매수를 좀 해주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관도 현물을 매수하면서 선물을 매도하면서 뭐 시장에 크게 위험을 지지 않으면서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관들은 이제 이럴 때 좀 명분 잡아서 매수세를 좀 마음 편하게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가장 시초는 이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좀 가장 먼저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외국인이 이제 우리나라에 좀 들어올 수 있게 되는 최근 들어서의 흐름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전 제일 큰 거는 우리나라에 대한 저가 매수세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사람이 다른 나라에서 봐도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빠져가지고 좀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외국인들도 여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도 너무 많이 빠졌다 이런 측면 들어오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도 달러화가 조금 이제 진정되면서 이제 원화도 조금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환율도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는 다시 내려올 수 있는 국면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급까지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어제 미국 증시에서 뭐 FOMC 의사록 얘기 나오면서 거시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사실 의사록 때 되게 직접적인 단어가 나왔거든요. 테이퍼링을 11월 중순부터 6월까지 진행한 것으로 뭐 거의 뭐 사실이 된 것처럼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우리는 테이퍼링을 한다 그러면 테이퍼링 때문에 시장이 빠지는 줄 알았는데 막상 테이퍼링을 11월 중순에 하고 6월까지 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 시장에서는 채권 금리가 내려가고 달러가 떨어지고 뭐 이제 그런 흐름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테이퍼링이 언제 하냐 항상 문제였지 하는 것 자체는 사실 뭐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좀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뭐 어제 새로 나온 사실이 아니고 사실 9월 달에 회의한 내용을 그 회의 대본만 어제 공개된 거라서 사실 뭐 테이퍼링의 시기상으로는 뭐 미국의 뭐 기관들의 이쪽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정보가 있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어느 정도 선반영 된 부분 때문에 이제는 좀 이벤트 소멸성으로 좀 반대의 흐름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달러도 좀 내려가고 채권 금리도 좀 진정세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중국에서도 부동산 황다 항상 이슈가 있었는데 요즘 황다 말고도 부동산 관련돼서 유동성 위기가 있으니까 중국 정부에서는 부동산에 대해서 유동성을 확정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중국 관련돼서도 또 이슈가 좋아지다 보니까 어제 새벽에는 총 10원까지도 환율이 빠지는 흐름 보여지면서 좀 거시적으로 좀 큰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좀 시장의 방향성을 좀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나마 지금 하나 남은 악재가 뭐냐라고 하면은 공급 병목입니다. 지금 공급 병목이 뭐냐면은 그냥 공급하려고 물건들을 막 만들었는데 이게 뭐 못 들어오는 거예요, 나라로. 뭐 지금 미국의 롱비치항구의 배가 뭐 바다에서 60척에서 70척 정도 바다에서 둥둥 떠다니고 하역을 못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뭐 미국 백악관이랑 그다음에 뭐 여러 기업들의 수장들이 뭐 온라인으로 미팅을 해가지고 해소할 수 있게끔 또 준비를 한다고 하니까요. 이제 공급 병목까지 해소된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진정이 좀 될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도 진정이 되고 그다음에 저번에 나왔던 인프라 부양책이 빨리 좀 해소가 합의가 좀 돼서 좀 발효가 된다고 하면은 채권 금리도 조금 더 진정이 좀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 거의 좀 끝나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공급 병목 해소만 좀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지금처럼 2950포인트를 등락으로 할 게 아니고 지난번처럼 뭐 3100에서 3150포인트까지도 반등은 가능할 수 있으니까요. 공급 병목 현상 해소 여부가 지금으로서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국내 증시 확실히 펀더멘털에 비해 가격 메리트가 생긴 것 같습니다. 또 환율도 진정이 되면서 저가 매수세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또 테이퍼링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9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에 이 테이퍼링 이슈는 이미 주가에 선 반영됐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밤 10년물 국채 금리도 좀 하락세를 보였던 것 같은데 이벤트 소멸로 이제는 시장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다만 하나 걸리는 점이 공급 병목 현상인데 이 부분만 해소가 되면 충분히 다시 코스피가 3000선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으니까 이 이슈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뉴스 흐름들 잘 챙겨보시고요. 해소 여부들 함께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고스피 종목 리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다원시스인데요. 최근에 삼성 투자 소식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또 역시 전고점 부근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볼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고점 인근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10년여건 챙겨놔야지 오히려 오래 가져갈 수 있는 비중은 오래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19,750원을 말씀드렸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아까 이제 컨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삼성에서 지분 투자한다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올라간 부분도 있지만
그 전부터 사실 중요한 구간에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지켜주고 반등을 주는 종목들 지금 최근에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그런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막스권 상단까지 올라가서 전에 이제 거의 1년 넘게 뚫지 못한 매물대 벽이기 때문에 여기선 일단 반은 챙겨놓고 대응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절반 매도를 하시고 남은 건 추가 돌파도 가능한 영역이 있으니까 돌파 여부 확인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살 종목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정고점에서는 정리할 때지 살 때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오늘도 저 여러분들 퀴즈 풀어주시면은 더 이제 좋은 종목도 저희 퀴즈 오늘 나오는 종목들도 있지만은 사실 저희가 어제도 사실 가져올까 말까 또 오늘도 가져올까 말까 했던 종목들 중에 좀 가벼운 종목들이 많거든요. 네. 미리 이제 정답을 맞춰가지고 오늘 아침에 종목을 받아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뭐 서로 시작하는 종목은 이미 10% 가까이 상승한 상황이고. 어제 저희가 1번으로 드렸던 D로 시작한 종목은 이틀 연속 거의 20%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가벼운 종목들 중에 가벼운 종목들 위주로 또 해보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퀴즈 맞춰주시면 저희가 재밌는 사용한 거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섯 번 뽑아가지고 종목 드리고 있으니까 좋은 종목도 많이 있고 급등하는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올라간 종목은 하지 마시고 오늘 또 여러분들 방송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종목들 미리 받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원시스 같은 경우에는 전 고점 부근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요. 나머지 비중은 전고점 돌파 여부 확인해 보시라는 전략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고수의 픽 전략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봤고요. 오늘 종목 상담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용해 보시는 방법도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을 하실 수 있고요. 또 매일매일 무료 주식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스캔 방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내일 오후에 있을 온라인 강연회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반등했으니까 좀 또 기분 좋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반등을 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버티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등을 누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신용이나 이런 거 많이 쓰셔가지고 반대매매 당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거든요. 네. 그러면 다시 시장에 진입하고 싶으신 분도 계실 테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작년 3월에도 그랬었지만은, 시장 많이 빠졌네라는 뉴스가 계속 들려왔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새로 시장에 접근하고 싶어 하시는 신규 참여자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주식을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께, 이번 주에도 기본적 분석, 또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분석에 대한 이야기들 말씀드릴 거고, 또 종목 상담도 되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할 때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을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가 이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 여러분들 종목 상담해 주신 걸로 복기를 하면서 실전 매매, 강의도 좀 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재밌는 이야기들 함께 나누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는 구간에서 어떤 전략으로 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이러한 방법들 내일 또 오후 4시 온라인 강연회에 설명드린다고 하니까요. 참여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오전장 시장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자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들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맨 오른쪽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매일매일 그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들이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오늘 10월 14일 고수의 픽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7가지 종목 중에서 저희가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 문자 보내실 때 정답만 딱 적어서 보내지 마시고 함께 재밌는 사연이나 이야기들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다섯 분을 뽑아서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재미있는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4번 종목입니다. 현으로 시작하는 6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어제도 그러지 않았나요? 현으로 네. 시작한 6가지 글자의 종목. 어제랑 같은 뭐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계열사? 그룹사라고 네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 마찬가지로 또 코스피 종목이고요. 네. 뭐 앞에 두 글자가 어제랑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어제 방송 시청하셔서 오늘까지 보시는 분들은 앞에 일단 한 글자는 갖고 들어가실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지금 4만 원 후반대 지금 거래가 좀 되고 있고요. 오늘 한 시장 흐름 따라서 한 2% 정도는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고 다만 지금 아직까지는 뭐 크게 뭐 시세가 변했다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뭐 오늘 뭐 봤을 때 슬슬 뭐 오늘 접근하실 때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고요. 하는 일은 역시 지난번에 제가 이 종목 한번 했던 걸로 네, 기억이 네. 나실 건데 사실 좀 날먹인 게 그대로 갖고 왔어요. 아, 진짜요? 네.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로 갖고 왔는데 네. 그때도 이제 했던 말이 뭐냐면은 일부러 말씀을 좀 어렵게 하겠다. 그쵸. 해서 물품 취급 장비 제조 및 보수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이거 사실 영어로 하면 되게 쉬워요. 영어라고 우리가 아는 말로 하면 되게 쉬운데 일부러 좀 어려운 말로 물품 취급 장비를 제조를 하고 보수를 하고 또 이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다. 말씀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지난번에 했던 거고 어제랑 이름도 비슷하고요. 살짝 이름이 이걸 영어로 바꾸면 된다는 것도 하나 힌트이기 때문에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물품 취급 장비가 뭔지 도통 모르겠어요. 이따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다음 힌트를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저번에 한번 나왔던 종목인데 힌트를 그대로 가져오셨다고 하니까 저는 그림 힌트 바꾸냐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잠시 후에. 대충 우리가 바쁜데 이럴 네. 때라도 좀 그대로 갖다 써야죠. 네, 다음에 그냥 가져와야겠다. 다음 힌트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런 이제 측면에서 다음에 이제 비슷한 종목은 이제 안 해야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보다 한 1,000원, 2,000원 떨어진 상태예요. 최근에 장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약간 밀린 상태인데 AS도 좀 들을 겸 가져왔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히려 이제 좀 내려왔을 때 손절을 해야 되는 종목 여러분은 지금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손절할까요? 추매할까요? 이런 이제 말씀들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만약에 그때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뭐 추매도 해보실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승강기 설치 대수가 최근에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또 네.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새로 대선 지금 이제 후보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건설주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급 정책이 한번 나왔을 때 또 한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여러분 잘 아십니다. 아시는 이제 대북주 중에서도 최근 이제 대북하고 북한하고 이제 미국하고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번 정권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북한이 약간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정권이 이제 북한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갈지에 대해서 북한도 사실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 뭔가 좀 준비하고 좀 진행을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어서 종종 선언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이제 기대감 때문에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섹터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되는 현으로 시작하는 종목이다. 여섯 글자의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승강기라는 단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남북경협주로도 굉장히 많이 알려진 종목이기 때문에 현으로 시작한 여섯 가지 글자의 종목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답이 올라오고 있는 걸 보니까 확실히 어제보다는 우리 시청자님들 기분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현빈 닮은 영재 올라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아보다 도원도 있습니다. 아, 좋네요. 우리 김상현 전문가님 것도 하나 해주세요, 여러분. 자, 오늘 현으로 시작한 6가지 글자의 종목. 오늘 좀 난이도가 낮은 종목이기 때문에 정답이나 재밌는 오답들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772번으로도 문자 보내주시면 5분께 골수에픽 무료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재밌는 문자 또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확인해 볼 문자는 162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하나 마이크론과 KEC 중에서 장기 투자로 어떤 종목이 나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반도체 쪽 종목을 사고 싶으신 것 같아요. 두 종목 중에서 어떤 게 좀 나을까요? 네, 일단 하나는 재료고 또 하나는 장비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 본다라는 관점이 사실 제일 애매합니다. 장기. 이게 사실 우리가 1년 이상을 보통 장기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한 1년 이내는 단기, 1년부터 한 3년까지는 중기, 3년에서 5년 이상부터는 이제 장기,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도 좀 있긴 한데, 사실 이론적으로는 한 3년에서 5년 이상 보는 게 장기이긴 하거든요. 근데 장기장,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두 개의 종목을 그렇게까지 장기적으로 보시진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몇 개월 정도 좀 가져가실 거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당장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KEC가 조금 더 빠를 수는 있습니다. 네. 어떤 측면이냐면은 마이크론은 재료 측면이고요. KEC는 장비 측면이에요. 재료가 지금 반도체 재료 종목들이 올라오려면은 이제 반도체 이 쇼티지가 완전히 풀리면서 공급이 완전히 해소가 되는 국면까지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KEC의 장비주들이 오르려면은 기존 반도체 회사들이 증설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슈가 나와도 좀 가능하긴 하거든요. 근데 또 다른 측면을 봤을 때는 또 하나 마이크론이 현재 최악의 상황을 또 벗어나는 걸 수도 있어요. 공급 병목이 좀 있으면 풀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동남아도 위드코로나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풀리면 이제 최악은 지났기 때문에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 두 개의 좀 점수를 드리면 3대 7로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한 주 사실 거 아니면은 저는 3대 7로 나눠서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비율을 좀 정해드리면은 하나 마이크론은 3, KEC는 지금 당연히 7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 마이크론 쪽에 더 무게를 좀 주고 싶어요. 그래서 KEC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남으면은 하나 마이크론으로 옮겨가는 전략도 괜찮으니까 지금 당장 한 종목 선택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두 개 다 가져가셨다가 나중에 차차 옮기시면 되시고, 다만 지금 총량에 대해서는요. 이 두 개 합쳐서 총 비중을 얼마나 사실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반도체의 비중을 많이 살 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좀 주의를 하셔가지고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몇 개월간 보유하신다라는 전제 하에 장비주인 KEC가 조금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 설명을 들어봤고요. 하나마이크론 3 그리고 KEC 7 이렇게 분산 투자 또는 비중 조절 전략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720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그네틱스 매수가 1880원에 비중 20% 더 들고 가도 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시그네틱스 오늘 165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반도체 주라서 어제 좀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오늘도 한 2%가량 오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손실 중이신데 다시 매수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반도체 패킹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지만 사실 최근에 이제 이슈를 받았던 거는 이제 자회사에서 테슬라 모델, 이제 SUV 모델이죠. Y용 헤드램프 방열 기판을 단독 납부 중이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한번 이제 강한 시세를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종목은 교체를 해보시는 건 어떤가 생각이 들어요. 물론, 현재 구간에서 중요한 저항대를 강한 장대 악몽으로 밀고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최소한, 현재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구간에 걸려있는 구간이 한 1700원 정도가 중요한 이제 저항선 구간입니다. 물론 이 자리를 뚫어낼 수도 있어요. 뚫어내면은 단기적으로 강한 양봉이 나올 수 있지만은 그래도 비중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이 종목 실적이 너무 안 좋습니다. 실적이 너무 안 좋고 올해 지금 상반기 그래나마 이제 흑자는 했지만은 계속 이제 영업이 적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장이 지금 평탄한 장이었으면은 그냥 좀 올라갔다가 빠졌다 이런 장이었으면은 이 종목을 갖고 가시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얘기지만 지금 3000도 안 된 상태고 3200, 3300에서부터 급락을 해서 지금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 쪽에서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외국인 기관이 살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던 테슬라 단독 공급 뉴스가 나오면서 강한 이제 양봉 나오고 윗꼬리가 나왔는데,
이 자리에서 사실 그 정도 뉴스면은 상도 칠 수 있는 구간이고 한참 밀렸다가 올라가는 구간이었는데 여기서 한 번에 가야 될 자리에서 이제 가지 못한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줬을 때 비중 수선 좀 해보시고 실적이 좀 좋은 종목들로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20%니까 10% 정도 정리하셔서 지금 낙폭이 있지만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로 조금 종목 교체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나머지 10%는 여기서 만약에 1,750원이 돌파가 되면 강한 양봉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한 반 정도는 남겨놓고 반은 좀 줄였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0% 정도 매도하셔서 낙폭 과대한 좀 실적주 위주로 종목 교체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나머지 10% 비중은 1,750원 돌파 여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0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투세븐 매수해도 될까요? 거래량이 없는 것 같아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유아나 아동 관련주라서 국내나 중국에서 또 관련 정책이 나왔을 때 그럴 때 좀 움직임을 보이는데 최근에는 좀 하락 추세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뭐 여러 가지로 접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네. 말씀하셨던 정책적인 부분과 이제 실적적인 부분 이 두 가지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정책 관련돼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좀 있으면 선거잖아요. 네. 관련돼서 이제 얘기가 나오면은 뭐 언제든지 잠깐 테마성으로도 하루나 이틀짜리라도 이제 급등은 나올 수도 있네 이제 그런 힘을 보여줬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중국에서도 이제 관련된 정책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최근에 중국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어떤 기사를 보면 중국 인구 1,000명당 아이를 11명 낳는다고 합니다. 지금 되게 중국도 출산율이 되게 떨어지고 있고 중국이 중국도 뭐 우리나라도 요즘 마찬가지지만은 출산보다는 이제 차라리 개를 기르는 것이 더 인기가 많을 정도로 네. 지금 출산에 대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또 실적 관련된 부분은 좀 우려가 좀 받을 수도 좀 있거든요. 이 육아용품이다라는 시장은 우리나라는 유럽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고요. 그다음에 유럽은 중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고요. 중국은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육아용품은 대부분 중국에서 좀 인기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중국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실적 관련된 부분을 기대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뭔가 이거를 장기적으로 좀 매수해서 가져간다라는 관점을 보기에는 좀 종목 선택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차라리 나중에 좀 거래가 조금씩 차라리 좀 늘어나고 얘네 요즘에 좀 뭐 있나 좀 꿈틀꿈틀 거리네 이런 느낌이 들면은 그때는 좀 의심해서 한번 보시고 뭐 뉴스를 좀 기대해서 매매하는 거 말고는 특별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지금 당장 매수 선택하기 어렵다라는 의견 한번 다시 한번 드리고요. 나중에 혹시나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뭐 9,000원 이탈 전까지는 그래도 언제든지도 정책적으로든 이슈 받으면은 강하게 좀 튀어오를 수 있고 튀어 오르더라도 뭐 12,000원, 13,000원 이상 올라가기에는 매물대 부담이 있으니까 가격적인 측면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슈가 나오면 좀 급등을 기대해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아직은 좀 고려해 보시고 거래량이 늘어날 때 그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매수하시게 된다면 손절가는 9,000원, 목표가는 12,000원 정도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매매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819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솔 매수가 1,700원에 비중 100%, 변동이 별로 없는데 기다리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와이솔 이제 또 많은 분들의 고민이 담겨있는 5G 통신 장비주 쪽인데 오늘 1,55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큰 손실은 아닌데 비중이 좀 100%라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글쎄요. 지금 5G 장비 종목들이 재미가 진짜 없거든요. 뭐 KMW, 뭐 RFHIC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5G 종목들도 지금 추세가 너무 안 좋습니다. 시장 소외된 상황이라고 봐도 이제 무방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와이솔 같은 경우에 완전히 이제 중장기로 본다면 사실 못 살 국면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간 실적이 2018년 기준으로 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2018년에 548억까지 갔던 영업이익이 400억 떨어졌고 그리고 작년에는 185억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계속 실적이 감소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도 조금 돌려주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PBR 측면에서 지금 1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인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장에서 내가 이제 정말 이제 롱텀으로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연 단위로 보겠다 이거 그냥 끌고 어차피 바닥권이라고 생각하고 가져가겠다라고 하시면 모르겠는데 지금 질문인 내용이 변동이 별로 없는데 기다리면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런 경우에는 다른 것들 다 움직이고 이 종목은 또 안 움직이고 그냥 옆으로 누워버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섹터 자체가 워낙 안 좋으니까요. 그래서 가지고 계시는 게 만약에 이런 종목들은 10% 정도 가지고 계시다가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그 와이솔도 그렇고 지금 흐름 자체가 신저가 영역에 있고 KMW도 그렇습니다. 섹터가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RFI, HIC도 좀 많이 하방을 찍혀 있는 상황인데 이런 종목은 횡보 후에 상방을 잡는 걸 확인하고 진입하셔도 시간 관점에서는 좋습니다. 지금 잘못하면 시간을 버리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정찰병 한 10% 보내놓고 딴 데서 놀다가 정찰병 종목이 어느 순간 장대 양봉이 나오고 했을 때 불타기 형태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차라리 시간을 아낀다는 측면에서 좋거든요. 100% 비중이 너무 부담스럽고 비중은 한 10%도 갖고 계시다가 딴 데서 이제 좀 이제 놀다가 장대 양봉 나왔다 또 추세가 돌아섰다 했을 때 그때 더 비싼 가격에 불타기를 하시는 게 시장 가치를 아끼는 측면이 좋다. 특히 최근에 장이 많이 빠졌다가 지금 올라오는 장이거든요. 이럴 때는 전에 주도 섹터였던 종목도 2차전지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섹터들이 한 번은 수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까지 주도 섹터였기 때문에 도로 이제 올라갈 때도 그런 것도 주도 섹터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주도 섹터와 멀어진 종목을 장이 빠진 상태에서 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간을 좀 이제 버리는 꼴이 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3,300 뭐 이렇게 되고 3,500 되고 막 해가지고 당장 뭐 이제 저평가된 종목들이 없고 다 올라갈 만큼 올라갔다 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이고 정차별만 보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보내주신 것처럼 정말 변동이 없고 최근 시장에서 소외가 되어 있는 종목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비중을 좀 많이 거의 대부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움직일 때 다시 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상담 여기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 다시 한번 오늘자 골수의 픽 퀴즈 2차 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현으로 시작하는 6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사진 힌트 준비했습니다. 바로 보여주세요. 저번에는 제가 이제 싸이 강남 스타일에서 나오는 노홍철 씨의 사진을 준비했었거든요. 이번에는 좀 다른 걸 찾으려고 정말 노력을 했는데 뭐 딱히 뭐 이름 힌트라기보다는 이 공간, 장소를 좀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사진을 두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첫 번째 사진은 누군지 아시나요? 모르시겠죠? 네. 네, 전혀 모른다는 눈빛으로 두 분이 빵 쳐다보고 계시네요. 남자입니다. 네, 남자입니다. 네. 어제 생일이었던 방탄소년단 지민 씨고요. 옆에는 이제 숫자들이 많죠. 어떻게든 또 어제 생일이셨어요. 아. 네. 네, 아시겠죠? 이제 아실 것 같아요. 제 생일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 저 8월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죠, 맞죠? 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실 만한 종목이 이제 앞에 두 글자는 이제, 아시는 이제 대기업, 어제도 말씀드렸던 대기업이고, 네. 뒤에 있는 이제 네 글자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한국말로 승강기. 네, 승강기. 이런 것들을 하는 이제 회사고, 실제로 제가 옛날에 이제 그 건설업에 종사하던 시절에, 네. 승강기가 없는 건물에 승강기를 뚫어본 적이 있습니다. 뚫어요? 네. 뚫는다고 표현을 하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자리를 예를 들어서 사무실 같은 거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걸 밉니다. 민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커팅기로 이제 커팅을 해가지고 공간을 만들어서 이제 뚫어가지고 만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오, 신기하다. 네, 그렇게 이제 아예 이제 입주돼 있는 건물은 할 수가 없고 이제 그 건물에 이제 기초만 남겨놓고 싹 민 다음에 거기서 이제 다시 한번 기초해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 해가지고 네. 다시 이제 위에 이제 외벽을 붙이는 그런 이제 공사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네. 요즘 이제 그 구옥들은 사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그런 것들 사가지고 내외장재를 다 철거를 하고 기초만 남겨놓고 실제로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공사들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수도 나쁘지 않고 특히 최근에 이제 서울시장이 바뀐 이후로도 이제 과거에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이슈들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도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또 건설주도 올라갈 때도 한번 같이 올라갈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최근에 북한하고 관계가 괜찮기 때문에 볼 만한 종목 뒤에 있는 네 글자 아까 말씀드린 승강기를 딱 이제 써주시면 되니까 오늘은 정답보다 네. 재미있는 오답들 보내주면 좋겠다. 예를 들면 현아보다 도원 이런 것도 나쁘지 않고. 네, 좋죠. 네,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현아가 그 현아가 아닌가 봅니다. 아, 왜요? 성을 좀 잘 붙여주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재밌는 문자들 보내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네. 오늘 저희가 큰 종목을 가져오지만 사실은 거래량이 작은 종목들을 가져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큰 종목들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좀 개별 매매, 단기 매매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도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제 퀴즈
뭐 풀어주신 분, 그저께 퀴즈 풀어주신 분들은 오늘 장 전에 정말 가볍고 잘 나가는 종목들도 득등주들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 힌트는 그냥 승강기 한 단어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이영재 전문가님의 과거 또 경험이 담긴 에피소드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 수혜주로도 좀 부각이 될 수도 있고 최근에는 남북경협주 모멘텀 받아갈 수 있다라는 설명까지 드려봤으니까요. 오늘 현으로 시작한 6가지 글자의 종목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차 힌트 또 확인해 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인해 볼 문자는 495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현대건설 매수가 5만 4천원의 비중 20%, 대선까지 쭉 들고 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건설주 이제 대선까지 들고 가도 될지 이 부분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대선까지 가져갈 종목에 굳이 건설주여야 되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저는 그 생각도 좀 들고 매수가 5만 4천 원인데 과연 이 종목이 5만 5천 원, 6천 원, 7천 원, 8천 원까지 올라갔을 때 당장 다음 달에 올라갔으면 그때 대선까지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실지가 좀 솔직히 개인적으로 궁금하긴 하거든요. 저는 뭔가 어떤 것을 특정한 이벤트까지 가져간다라기보다는 그냥 지금의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선까지 쭉 들고 가도 될까요? 해서 대선까지 쭉이란 이 다섯 글자를 빼고 들고 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 주시면 저는 예스란 답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가져가셔도 됩니다. 근데 뭐 11월 달에 오늘, 12월 달에 오늘, 1월 달에 오늘, 2월 달에 오늘까지 해서 3월 초까지 이 종목이 괜찮을지는 모르겠어요. 다음 달, 다다음 달 다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뭐 지금 가격 상황에서는 충분히 가져가실만 하고 그다음에 뭐 대형주들 수급 좀 들어오고 있고 건설, 아까 제가 중국 이야기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조금 더 살아날 가능성 나오면서 뭐 아시아 증시에 뭐 건설주나 부동산 관련주들이 조금 다시 반등 나올 수도 좀 있거든요. 제가 딱 그런 측면만 먼저 보시고요. 뭐 아직 멀리 있는 3월 대선에 대해서 뭐 먼저 고민을 해가지고 결정하실 건 없으시니까 지금 당장은 들고 가도 괜찮다라는 의견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의 의향과 함께 드린 분석들 잘 참고해 보셔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483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케어랩스 매수가 1,900원에 비중 30%, 백신 여권 관련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인데요. 백신 여권 관련주로 이제 매수를 하셨고 또 원가 의료 관련주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9% 이상 강세가 나오고 있긴 한데 최근 3달 동안 너무 많이 좀 하락을 했어요. 이분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옛날 이제 이 종목 같은 굿딱이라는 이제 앱 어플리케이션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가지고 이제 백신 증명을 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을 제가 예전에 그 작년에 많이 가져 놀아본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세력주로 많이 이제 매매를 합니다.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매매를 하거나 수급으로 매매를 하는 경우들이 많고 저도 이제 작년에 많이 이제 가져놓으면서 이제 재미를 좀 봤던 종목이기 때문에 기억이 남는 이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 만 원 선이면은 제 생각에는 반등하면 주면은 이제 올 수 있는 가격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롱텀으로 가져가시거나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백신 여권 관련주로 매수를 하셨으면 이거를 롱텀으로 가져가실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백신 여권이라는 게 올해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내년에 이제 만약에 여행 가거나 이럴 때 백신 여권 패스의 예각이 나왔을 때 포지션 자체가 롱텀으로 가져갈 포지션일 수도 있지만은 이 종목은 롱텀 포지션으로 가져가면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등을 주고 오늘 이제 거래량이 좀 찍히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가까지는 돌려줄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매수가를 일단 목표가로 놓으시고 거기서 절반은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은 세력주 위주 중심으로 좀 보셔야 된다. 롱텀으로 아예 섹터를 보시고 들어갈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길게 보시고요. 목표가는 매수가로 잡아주시고 매수가까지 회복이 됐을 때는 절반 정도 비중 축소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528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산 밥캣 매수가 46,700원에 비중 20%, 대응 전략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두산 밥캣은 상반기에 인프라 투자 수혜주로 많이 올랐었는데 6월달 이후로는 다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대응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다시 올라올 거라 봅니다. 다시 올라올 거라 보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인프라 부양책 관련된 이야기 나오면서 6월달까지도 계속 좋은 흐름들이 좀 보여줬었고 다만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게 뭔가 이 두산밥캣의 뭐 실적이라든지 그런 거에 악재가 나온 게 아니고
인프라 부양책에 두산밖에 사실 북미의 매출이 전부 다예요. 뭐 다른 나라에서 뭐 잘 팔리고 필요 없고 뭐 미국에서의 시장이 어떤지 이게 제일 중요한 종목인데 현재 미국에서 인프라 부양책이 뭐 현재 회의만 좀 계속 진행이 좀 되고 있지 뭔가 통과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좀 정체되어 있거든요. 이러면서 지쳐가니까 종목 자체가 지금 거래가 없이 조금씩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이 종목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아, 2차 전지가 좋으니까 아, 나 이거 좀 매도하고 2차 전지로 갈래 하면서 매도세가 나온 것들이 현재까지 흐름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하락을 좀 멈췄고요. 미국에서도 좀 어느 정도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지난번에 부채 한도도 이제 상향한 이후에 이제 인프라 부양책도 슬슬 좀 다시 이야기 나올 때 됐기 때문에 10월 말 정도면 다시 또 여야 간의 합의가 또 진행될 겁니다. 이제 그 이후에는 또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대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뭐 지금이 뭐 주도하는 종목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가 아직 주도하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예전에는 인플레이션, 뭐 채권 금리 강세 이럴 때는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주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추가 매수까지는 하지 마시고 있는 것만 조금 더 시간 좀 걸리더라도 한두 달은 더 지켜보면은 반등 흐름 나올 것 같고 반등 흐름 나오면은 지켜보시고요. 한두 달이 지나도 반등 흐름이 안 보이면은 그때 다시 종목 교체를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투자마켓은 반등 가능성 있는 것으로 진단을 해주셨고요.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문자 635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플래티어 매수가 2만 9천 원에 비중 30%, 매수에 계속 하락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오늘 2만 1천 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좀 중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매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신규 종목 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여기 앉아가지고 2년째 말씀드리고 있지만 2년째 여러분들 사고 계십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니까 이제 그 신규 상장 종목이 나오면은 그 HTS나 MTS 뜨잖아요. 그럼 이걸 증권사에 추천주라고 생각하시면 사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이제 일정상 신규 상장했다고 알려주는 거죠. 그게 추천주가 아닙니다. 근데 추천주를 알고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변동성 매매가 있고 그러니까 매매에서 큰 틀을 잡는다면은 추세 매매가 있고 변동성 매매가 있는데 추세 매매보다 변동성 매매가 단기적으로 소위 말하는 선수들이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추세 매매부터 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추세가 없는 신규 상장 종목들은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쉽다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이커머스를 하고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구간 정말 이제 쭉 내려왔다가 전에 이제 소위 말해서 상장될 때 임금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 에서 버텨주지 않으면 정말 이제 힘들어진다고 생각해서 손절가 짧게 19,000원 잡으시고 여기서 올라와줘야 됩니다. 여기서 안 올라오면 힘들다. 올라오면은 일단 3만원대까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매물대가 제일 두꺼운 데가 3만원대 초반이기 때문에 한 2만원대 후반 거의 뭐 매수가시죠. 매수가 인근까지를 일단 목표가로 잡으시고 손절가 19,000원 여기서 밀리면 던진다라고 생각하시고 반등 시 매도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목표가는 한 매수가 부근까지 잡아보시고요. 손절가는 19,0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은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골수에픽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 현으로 시작한 6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네, 정답 현대 엘리베이입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대북주 중에 하나죠. 그렇고 최근에 이제 대북주도 좀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중에 이제 대장 쪽을 가져가겠다라는 측면 그리고 좀 이제 항상 말씀드린 방송에서 저희가 너무 가벼운 종목들 말씀드릴 수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현재 구간이면 전에 이제 항상 지지를 줬던 그 구간 자리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지지 라인이고 또 한번 돌파했던 라인이기 때문에 돌파했던 라인이 나중에 내려올 때는 지지 구간이 된다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이 정도 구간에서는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고 장기 입평대에서 지지를 받는 자리고 양봉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격 전략만 잘 갖고 가시면 되겠다. 52,000원 목표가에 손절가 45,000원 짧게 잡고 대응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 현대 엘리베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현대 엘리베이어였습니다. 제시해드린 가격 전략과 함께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자, 오늘 또 온 문자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713번님 같은 경우에는 정답 대신 오답으로 이제 USB를 받고 싶다라는 이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영재 전문가님을 공략을 하셨네요. 현명한 영재님의 USB 받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요. 고수의 관심 종목 찐팬입니다. 현명한 영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네.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확실히 보는 분 눈이 있으세요. 주식 잘 하실 것 같아요. 거예요? 안목 네. 있으시기 때문에 네. 좋은 주식들 잘 고르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나눈 문자 들고 보고 한번 후보군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USB 받게 되시면 공부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문자 읽어보겠습니다. 995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새침한 도련님, 김상현님, 막내 아들 같은 이영재님 잘 어울린다. 또 두 분의 케미 칭찬을 해주신 문자인데 막내 아들 느낌이시구나. 네. 일단은 네. 뭐라 할까 애교가 넘치고 제가 또 아시다시피 뭐 이제 귀여운 상이죠. 그렇죠. 귀여운 상이고 뭐 주머니에 넣고 싶은 상이기 때문에 포켓, 뭐 그렇게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느끼시는 분들도 있지 않은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새침하다고 하시는데요. 네, 항상 만들어가는 이미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항상 방송용이라고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자 한 개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732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현대 엘리베이 힌트를 너무 멋있게 주셨어요. 귀여우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어떤 힌트를 말씀하신 건지 그 사진 힌트가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도훈 앵커님의 네. 뭐라 그럴까요? BTS 팬들 아미를 끌어안기 위한 큰 그림. 큰 그림의 이제 귀여움을 표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코너 속의 코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 내일도 저희와 함께 재밌는 힌트 함께 즐겨주시면서 또 방송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문자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간중간 날에 QR코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정보들 받아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그동안 좀 시장을 압박했던 환율이 오늘은 1188원까지 내려앉으면서 조금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아직 외국인들이 유입은 안 되고 있지만 그래도 시총 상위 종목들이 빨간불 켜내면서 코스피, 코스닥 시장 지금 지켜내고 있는데요. 코스피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강세 흐름 가져가더니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8% 상승하면서 2976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쪽에서는 개인들이 갈팡질팡 지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수와 매도를 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은 매도하는 속에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서 기관들이 강한 매수세 들어오면서 시장을 받쳐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시죠. 지수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코스닥 역시 계속해서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보다 더 탄력이 좋은데요. 벌써 2.5%의 강세 흐름 속에 977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개인 쪽에서는 지금 매도세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양 매수세 속에 코스닥 지수 지금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지금 물류 관련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서부 항만 적체 현상을 두고 적극적으로 완화하는 대책을 세우겠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일주일 동안 24시간 풀 가동 계획을 내놨고요. 여기에 지금 물류 해소 대란을 위한 대책 회의까지 개최를 했다라는 소식에 이 물류 관련주들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비철금속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네, 지금 간밤에 구리 가격이 4%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PJ메탈 22%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조이 알루미늄이 8%대, 이구 산업이 5%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철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가 11월부터 지금 3월까지 철강 생산량을 감축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또 전일 철강업종의 호식적들도 지금 오늘 철강업종의 상승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포스코와 포스코 강판이 모두 영업이익이 거의 2배에서 3배 가까이 늘어나는 영향을 줬는데요.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까지 더해지면서 또 이 이익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금강 철강은 16%대 지금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돈일 철강과 NI스틸도 3에서 5%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자담배 관련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FDA에서 처음으로 전자담배를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자담배 브랜드인 뷰즈가 제공하고 있는 전자담배 기기와 함께 액상 카트리지를 승인한 건데요. 이 때문에 지금 전자담배 기기를 제조하고 있는 이 두 종목 또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EMTEC이 3.67% 지금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이렌텍이 4.81% 상승을 하면서 1,200원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위메이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NFT를 통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위르포의 흥행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80만 명 동시 접속자 수를 돌파하면서 기네스북에 등재됐다라는 소식에 오늘장 25%대 급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오늘 대형주들 흐름 전반적으로 좋은 가운데 자동차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살짝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0.7%, 기아가 0.12% 조정을 받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